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 근데 대개 이제 개강을 하면 첫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학생들이. 예. 아 이건 뭐또 뭐 대충 얘기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런데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학기의 강의를 어떻게 큰 설계를 가지고 이해할 것인가, 들어야 될 것인가를 그 시간에 다 교수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의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깊게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laughs> 자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괜히 또 이렇게 사설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썼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들인데 아마 역대 어마어마한 참고구절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덮으시고 자막만 봐도 시간이 아까 일부 때 보니까 모자르더라고요. 자막만 봐도.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성경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9절을 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자막만 계속 봐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것이 어, 사도바울이 첫 번째 방문이에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요. 여기에 말하는 회당은 이방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당입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일단은 유대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이 회당은 성립 요건이 돼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과 뭐 했죠? 예, 변론을 합니다. 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만 해도 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었어요. 이걸 유대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해 쉽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소개하고 어, 그분을 통해서 많이 구원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변론 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러자 반응이 좋았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참칼 같은 사람이에요. 저같으면 사람들이 아, 송태근, 송태근 그러면 아, 좀더 있을까 아, 이럴 텐데 아, 자기 더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탁 자르고 이제 거기서 떠납니다. 자 볼까요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네, 에베소를 떠나요. 결국 그어 인간의 정리를 끊고 떠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에베소 전체를 관통해야 될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 걸린 중요한 표현 하나가 여기 이제. 에베소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등장을 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에베소 전체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가요. 다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희 돌아올 수도 있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에베소를 떠납니다.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에안부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에베소서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이사랴에 상륙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어, 유대 땅에 있는 항구도시예요 그런데 상륙에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본부교회가 그동안 평안하신가 또 자기가 그동안 다니면서 선교했던 보고도 하고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아시아 쪽인 안디옥으로 어,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여기 제자라는 말은 그냥 넓은 의미에서의 이방 땅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가 된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전부 아시아 쪽입니다. 이렇게 다녀서 오게 됩니다. 다음 절 볼까요? <laughs> 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방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중에 꼼꼼히 짚어가면서 읽다 보면 아. 사도행전 18장에서 한번 방문을 했고 두 번째는 19장에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제자도 역시 넓은 범위에서의 제자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절. 이르되 바울이 묻는 거겠죠. 그 이방 땅에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이 제자들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초짜예요, 초짜. 이제 복음 어, 배우고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미 죽었죠.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물 세례. 우리가 물 물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가 갖는 물 세례가 갖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더한 걸음 깊게 가르쳐 줍니다. 아그 요한의 세례라는 것 말이지 그냥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바로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시선이 닿지 않으면 그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믿든지 얼마 안 되는 소위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조금 더 깊게 가르쳐 줘요. 다음절. 이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음절. 어, 여기가 끝이네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다음을 보세요. 18장이죠.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 이때는 사도 바울이 에, 에베소를 떠나서 부재 중이었어요. 에베소에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사이에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없는 틈에. 근데 이 아볼로는 수사학의 대가예요. 말을 너무 이쁘게 해요. 그리고 언변이 좋고 잘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서 얘기를 해도 말을 잘해요. 그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언변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뭐 입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음 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네. 에베소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자기도 요한의 세례도 몰라.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가르치는데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 세례라는 게 그냥 요한의 세례만이 나보다 하고 에베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19장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듯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우리 다음 절 <laughs>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앞서 사도바울이 왔다가 머물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은 떠났고 두 사람은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이 잘 가르쳐요. 근데한 가지 2%가 부족해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지식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이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떼려야 뗄수 없는 평생의 복음의 선교의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깊은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으로 내는데 어우 탁월해요. 그런데 2%가 부족해. 데려다가 조금 더 성경을 깊게 가르쳐 줄 거예요. 다음 절을 볼까요? 이제 19장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자, 여기서 좀 멈추고 이제 지나가십시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보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기조가 있어요, 기조.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일관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집요하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쳐요. 자, 우리가 지금 한창 이제 여름 선교 중입니다. 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배제된 선교는 그건 선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 활동은 될지라도 그건 선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땅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는 어떤 성교도 성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몇 구절 살펴본 본문만 봐도 바울이 집요하게 가는 곳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공간에서 뭘 가르쳤나요? 성경을 가르쳐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거의 두 배인 3년을 머무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야, 에베소는 대도시다 보니까 살기가 편했나 보다.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에서는 여러 번 죽을 경험을 합니다. 실제.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곧. 그러니까 험악기로 치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도시 가운데 가장 잊을수 없는 참혹한 일을 겪었던 도시예요. 몇번 죽을 뻔하죠. 고린도 전호서를 읽어보면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에베소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볼까요? 우리 띄워주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하나님, 담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음 10절로 건너뛰어서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계속해서 지금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 믿지 않던 유대인들과 믿지 않던 헬라 사람들에게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건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만 가르치니까 아, 저 사람은 뭐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뭐 능력은 별로 없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의 몸에 댔던 물건들만 가지고 역사를 해도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일반화시키면은 위험합니다. 항상 성경의 모든 기적은 무슨 상징성으로 단회적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도 임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미문의 안준뱅이가 일어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공식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인으로서 이적이고 표시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잘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사인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줄을 또 볼까요 이때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원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이집은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방 땅에 나왔다는 것은 몰락한 제사장의 혈통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몰락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 이름이 스게와입니다. 스게와. 근데 그 사람한테 일곱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어, 이들이 흉내 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물러갈지어다 흉내 낸 거예요. 자기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악귀가 대답하여 이러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 흉내내는 가짜 귀신을 정확히 알아봐요. 소위 귀신같이 알아봐요. 응? 아, 저거 진짜 아닌데. 제 흉내내고 있는 거네?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귀신이 예수를 알죠. 예? 바울 당연히 알고 예, 누구야? 그러니까 다음 질 볼까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귀신니 귀신 흉내 내는 사람을 올라타가지고 눌러서 이겨버려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이 소문이 쫙 에베소에 아주 회자가 된 겁니다. 자, 다음 줄 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다음 줄 보십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여기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두란노라는 말은 지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인데 티란노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서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 세상의 모든 문화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모아 놨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강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던 공간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릿속에 잡다히 입력하기를 원해 쌓아 놓았던 모든 책들을 모아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값을 환산해 보니까 은 얼마예요. 5만이나 되더라. 이건 엄청난 액수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주의 일 하기 쉽죠. 다음 절을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주 험한 소동. 여기서 사도 발이 사실은 죽을 뻔합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해하는 그도 여러 개의 도 중에 하나인가보다 하고 표현을 이렇게 했겠죠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에베소에는 여러분, 그, 신전함은 우리 역사 공부 시간에 배운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죠. 대단한 신전, 파르테논 신전의 네배 크기가 됩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는 여신이에요. 여기에서 아폴로도 나오고, 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신들이 생산이 되죠. 풍요와 또, 어, 건강을 책임지는. 가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외소라는 도시는 전부 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 경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장사죠.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그 중에서 은장세계, 은으로 수공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일설에는 그 당시 상인조합, 길드의 회장쯤 되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길드의 조합장쯤 되니까 그 신전 안에서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아데미 신상의 조그만 조형물을 조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몇 차례 정기적으로 오는 방문객들이 식구수대로 그걸 사가요. 그래서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아데미 신에게 집에다가 신상을 모셔놓고 평소에는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수입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 조사를 해봤어요. CPA 동원에다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인이 엉뚱한 데 있었어요. 요즘 왜 사람들이 이 은장색을 그렇게 안 사가나 했더니 바로 그 바울이라는 인간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가르친 복음 때문에 우상숭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신전에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니 은장색을 사가지도 않고 수입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데메드리안이 이제 자기 조직에 있는 길드 상인조합 모든 통신망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들어보십시다 어, 다음 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스스로 풍족하다 그래. 우리가 이 풍족하게 잘 살게 된 것도 이 생업에 다 기인한 건데 다음 절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다음 절, 우리 임원일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두 가지 명분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이 이거 망신 아니냐? 바울이 전한 이도 때문에 사람들이 아데미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근데 사실 이거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에요. 진짜 속내 에 감추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명분은 다뭐 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어, 장난 아니게 막 어, 말은 하는데 결국엔 자기 명분이 더 감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이 똑같은 겁니다. 다음 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선동을 했으니까 분노가 가득가요. 왜저 이러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 명분은 아데미를 앞세워요. 우리 큰 여신인 아데미가 이렇게 개망신 당하는 건 두고 볼수 없다. 그러나 속내는 뭐가 진짜라고요? 경제적인 손해. 다음 줄 볼까요? 온 시내가 열안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기도네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죽을 뻔해요. 여기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자기들 서로 물어. 우리 여기 왜 왔어? 응? 당신뭐 때문에 여기 왔어? 나도 잘 몰라. 자기들이 하는 소리 서로 모르고. 이런 웃픈 장면이 앱에서 극장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잠시 멈추고 한번 점검을 해보면 바울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요. 계속 이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렬하게 싸워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집요하게 고집스럽게 들이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결국 그래서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났어요. 그리고는 외곽에서 미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난 에베소 장로들을 해변가에다 불러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십들에게 나눈 작별 인사 내용인데 그 작별 인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교회를 뭘로 소개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실질적인 건 누구의 피로? 교회를 사설 수죠. 예수의 피. 근데 그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죠. 섬길 수 있는데, 아무리 교회에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교회를 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질런 진 모습이 틀림없이 있겠죠. 눈에 띄겠죠. 하지만 교회는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돌팔매질을 던져도 결국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씩 왜 교회가 이렇게 경이롭고 신비한 공동체인가? 그를 배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든 간사로 또는 목자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찬양대로 섬기든 작은 일이라도 그거를 경건과 장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들어야 돼요 교회 일은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표현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볼까요? 다음 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뭘 걱정하냐 하면 이제 내가 떠나면 틀림없이 이 시대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조들과 이단들이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획책이 시작이 될 텐데 30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일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떠났으니까 사람의 파워와 수단과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임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사람을 추정케 하는 일들이 사람이 머물러 있는 집단이면 그 죄성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너무 추앙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전제를 가지고 대하세요. 누구나 온전하지 않다. 누구나 절대적일 수 없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잘 눈여겨보세요. 다음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모하던 것을 훈계라는 것은 야단쳤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을 그 뜻이에요. 기억하라. 다음 절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그는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미 자기가 다시 이곳에 되돌아올 수 없음을 직감하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든, 든든, 든든히 세우사. 뭐가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말씀이, 사람의 리더십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간사들이나 목자들이 이렇게 목양을 섬기다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 관계로 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그럼 100번 다 실패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교회 구성원으로 바로 세우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인간관계로 뭐 자주 뭐 사주고 뭐 사주는 거야 뭔데가 뭐, 뭐 뭐라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 리더십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아요. 또 싸우지 말고 어떤 평안한 분위기 그런 것에 교회를 위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기조가 뭐죠? 계속 말씀을 강조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대상이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뭐 예화도 잘안 해주고 적용거리도 잘안 주고 그냥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세상에 설교 3, 40분에 이렇게 성격 구절을 많이 찾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미쳤지?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설교 자체가 개그콘서트가 되고 희화화되고 그런 게참 속상해요. 사실 저도 그쪽으로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laughs> 가능해요. 응? 송투도 태투도 근뭐 그러면서 응? <laughs> 요즘 뭐 전부 만나면 그거 하더군요. 응? 응? 동 동투도 그투도 라니 뭐 그러면서 <laughs> 난 저게 무슨 무슨 아온줄 알았어요 처음에 응. 그런데 응. 결국 여러분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살아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교회 리더십은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서는 망합니다. 말씀이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뭐 이런 걸뭐큰 소리 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3 1교회 청년들은 수많은 지도자가 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겠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뭐 전들 여기서 뭐 앞으로 20년 목회하겠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말씀만 남으면 돼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남으면 되는 거지.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음 절 볼까요? 에이.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베소서 3장,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사실은 로마 감옥에 바울 선생님이 투옥됐다는 걸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만 한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 선생님 뭐그럼 돌아가시는 거야?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쓰기로 감옥에서 작정을 했는가? 첫째,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성도를 맡기려 한 겁니다. 어떤 위탁보다도 말씀에 위탁하는 것만큼 완전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만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육자님들 전체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년에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라도 말씀을 어떻게든 읽을 거예요 제이 단호한 음성을 기억하세요. 네? 진짜, 진짜. 하여간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 한국교회의 소망,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곧 숨을 거두겠지만 그가 아.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와 교회를 위탁하는 방법만이 가장 안전하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 네. 바울은 지금 수만킬로 떨구어져서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에베소서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부재하고 있고 없고가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말씀만 있다면, 그래서 감옥에서도 붓을 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리라는 확신이다. 아멘. 그리고 세 가지 얘기는 다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언박싱 때 얘기했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읽어와야죠. 여섯 장에 불과한 짧은 책입니다. 3부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꼭 여섯 장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돼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